안녕하세요. 세아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11번째 시간입니다. 시원스쿨 패밀리 탭 모두 켜셨죠? 그 다음 시원스쿨 스토리북 앱 클릭. 세아영북으로 들어가신 후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영어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? 백조왕자. 오늘은 백조왕자로 영어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. 백조왕자. The Wild Swans. 왕과 왕비, 그리고 11명의 왕자들과 아기 공주가 한 명 보이네요. 모두들 이 화목한 가족을 보고 입을 모아 얘기해요. 부럽다. 이 표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원어민 발음으로 세 번 들어볼게요. I envy them. I envy them. I envy them. 오늘 세아영에서 배운 표현 부럽다. I envy them.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 배워볼게요. 시원스쿨 95기 박진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꽃피는 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결혼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네요. 오늘도 대학 시절 친했던 선배의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에요. 파란 하늘에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야외 결혼식장. 바람에 따라 벚꽃이 우수우수 흩날리고요. 아,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에 신랑 신부가 딱 입장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. 부럽다. I envy them. 부럽다. I envy them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I envy them. 오늘 세아영으로 배워본 표현 부럽다. I envy them. 여러분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아영을 통해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?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.com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세아영을 만나보세요.